왔다 와서 지는 게 없답니다. 왔다는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 프론트그라스 와이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프론트그라스 와이퍼에는 네 가지 형태의 작동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 오토, 로우, 하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접 시동을 켜고 프론트그라스 와이퍼가 작동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그라스 와이퍼의 센서가 있는 곳입니다. 윗부분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깥에서 정확하게 직접 위치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켜고 지금부터 프론트그라스 와이퍼가 작동되는 네 가지 형태, 오프, 오토, 로우, 하이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늘 사용하게 되는 와이프, 그것은 단순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오퍼, 오토, 로우, 하이를 지금 작동시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오토 부분을 보겠습니다. 차량의 문을 열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프론트 그라스의 윗부분에 저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프론트 그라스 와이퍼의 오토가 되는 부분을 센서가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빗길을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토로 설정해서 빗길에 그라스 와이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가 적게 올 때는 프론트 그라스 와이퍼를 오토로 설정했을 때는 좀 천천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조금 비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오토로 설정해 놨을 때 비가 오지 않거나 터널이나 지하도로를 빠져나갈 때 어떻게 프론트 그라스 와이퍼가 오토 위치에서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적게 오니까 프론트 그라스 와이퍼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운전자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비의 양에 따라서 그라스 와이퍼의 움직임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로 설정했을 때의 프론트 그라스가 움직이는 형태인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비가 많이 올 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와이퍼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오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하도로 들어갔을 때 프론트 그라스 와이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프론트 그라스 와이퍼가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더 빨라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오토로 설정했을 때 운전자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프론트 그라스 와이퍼는 정지를 하게 됩니다. 아, 비가 조금 더 세차지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하도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 많이 오니까 아주 빨라졌습니다.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가 더 많이 왔을 때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휙휙 움직입니다. 아, 빠르게 움직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트 여름 오기에는 사실은 조금 있다가 비가 그치고 또 조금 가다가 비가 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라스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 지하도에 들어왔습니다. 프론트 그라스 와이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토로 설정해 놓으면 비의 양에 따라서 프론트 그라스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그라스 와이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프론트 그라스 와이퍼의 오토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센서에 의해서 비의 양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프론트 그라스의 오토 설정의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프론트 그라스의 위치를 오토로 하였다 하더라도 시동을 끄거나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오프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